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매도 관련 이슈로 현재 2차 전지의 모멘텀 자체가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다시 갭상승했다가 다시 갭을 메우는 움직임, 그러면서 다시 반등, 위, 아래, 위, 아래, 전체적으로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쇼커버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쇼커 버링 효과는 미비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쇼커 버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기관과 외인들이 좀 늦추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 현재 포스코피처 m 의 바로 공해도 잔량 뭐 일조가량 되죠. 하지만 장부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단기적인 변동성 위아래 흔드는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차트를 보고 대응하면 되겠죠. 일단 2차 전지 자체가 조정이 나온 이유를 아시다시피 이런 성장성이나 그 다음에 매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업계 자체의 가이던스가 하향된 부분들이 가장 큰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공매도 관련 이슈로 엮여 있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위아래 흔드는 와중에서 차분하게 이거 매수하셨던 그때 그 마음 기준대로만 따라가시면 될것 같다라고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포스코퓨처엠 착착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기존에는 기대감으로만 올랐다면 지금은 그 기대감 속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준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자를 지속한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팩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포스코퓨처엠 현재 합작 공장으로 현재 음극제 코팅용 공장을 준공한바 있죠. 일단 생산 캐파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생산량을 확보했다는 의미고 결국 이 생산량이 전체적인 2차 전지 모멘텀이 올라왔을 때 바로 수요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이 주가 모멘텀은 장기적으로는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그리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트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현재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포스코 피처엠 주봉 차트에서 전체적인 흐름세 3파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요. 4파 조정을 견디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기존에 피보나치 조정값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정값이죠.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어 놨을 때 대략적으로 0.618 조정까지는 충분하게 받았다라고 현재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조정이 나온 이후의 모멘텀이 현재 매우 중요한데, 물려 계신 분이거나 신규로 매수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일단 현 추세에 지금 주요 구간에 대해서 지지로 버텨주면서 25만 구간을 일단 지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만 구간 피보나치 0.618 값에 현재 조정값 보여주고 있고 핵심적인 지지 구간대로 25만에서 27만 구간 다시 한번 눌림이 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 구간은 21선 부근 40만 구간이 현재 1차 저항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어때요? 분할 매도. 그리고 현재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신 수익 관점이라면 대략적으로 55만 구간의 피봇 2차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 구간에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각각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시고 그냥 매물때만 대응하시면 된다. 내려왔을 때 사고 올라왔을 때 팔고 이렇게 욕심만 좀 줄인다면 2차 전지 모멘텀 어때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때요? 서서히 모아가는 주식으로 이제는 리스크를 좀 낮춘다. 이렇게 관점을 좀 트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RSI가 3단 고점이 나왔고, 보통 이랬을 때,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RSI가 3개, 과매수 구간을 거쳤다는 얘기는, 이렇게 RSI의 고점이 낮아졌는데,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는, 하락다이버전스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RSI가 기존의 저점 구간에 도달했는데, 기존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여줄 것으로 전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일일비할 필요 없이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포스코 피처에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단기적 관점이든, 그 다음에 수익 관점이든 각각 시나리오 전체적인 이야기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좀 디테일하게 어디서 사서 여기서 팔지, 손절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이 가격 전략. 결국 주식을 하는 목적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수익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깔끔하게 이 수익에만 관점으로 두고 핵심적으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이 모든 수익들, 대응들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강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 진짜 실제로 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민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인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갈들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에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다음에 추천과 목표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단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들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국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 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 권한,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그런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자대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된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 카톡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 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한개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까지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1일별로 추천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 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현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상에서나 여러가지 주요 수익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꿔 날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일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율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행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요. 번호 제가 개인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 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 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강인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투매 자금들 그리고 후액으로 남아 어때요? 누적 승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들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에서 한 종목에서 딱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부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사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